네, 백남준 아트센터는 2008년 10월 용인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1층 제1 전시실에서 백남준전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가시약 같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백남준은 예술과 소통의 중간 경계 지점에 사과씨앗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다. 라고 해서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의 교차점에 있어야 하는 그 부분들에 주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2층에는 이번 8월 31일에 개막을 한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의 거대한 야외 레이저 설치 작품인 트랜스미션 타워가 20년 만에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백남준이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많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연배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으로 평생을 보내셨던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남준을 항상 친근하게 동시대의 인물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